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존댓말로 하고 있습니다. 혜원이는 2년 전인가? 2년 전에 되게 힘든 재수생이 있었어요. 아주 힘들어서 막 마음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안 돼서 이제 음악도 포기하고 싶고 근데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찾아왔는데 제가 베를린에 있었는데 그때 그 친구가 찾아와서 한 달 동안을 같이 공부도 하고 했는데 그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당연히 안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결국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냥 대학 입시를 다시 공부를 하고 했는데 뭐 대학 입시에 쉽나 이렇게 한국 대학 입시가 근데 그걸 하면서 계속 좌절 하는 순간에 제가 이제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되고 한국에 잠깐 있다가 근데 그때 이제 혜원이가 다른 친구 때문에 왔는데 반주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진아한테, 얘한테 부탁을 했지. 내가 얘는 지금 내가 너무 꼭 도와줘야 되는데 네가 좀 맡아서 해줬으면 이것도 이 친구가 그냥 돈 안 받고 얼마 동안인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를 아주 잘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대학을 들어갔어요.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좀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좀 애들 파트너를 만들어요. 보니까 노래가 이렇게 막 힘들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약간 포인트를 못 잡을 때 내가 파트너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도와줄 상대를 만들어준 애들이 다 잡혔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혜원이가 이렇게 유명해진 시기는 몰랐어. 난 너가 동명 이인 줄 알았어. 2년 전에 이렇게 안경 끼고 그냥 대학 2학년이에요. 그냥 대학생 그 정도 느낌이었는데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하는 말이지만 도와주는 포인트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도와주는 거는 도와줍니다. 진짜. 근데 자기도 힘든데 내가 무슨 이 상황에서 누굴 도와주겠어? 그랬는데 그때 도왔던 그 인연 때문에 내가 많이 좋아지는 거를 나중에 보는 거래요. 내가 이때까지 지금 파트너 이렇게 만들어준 친구들이 지금 보면 다들 잘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영향력을 좋게 쓰시니까. 나만 공유하고 있으니까. 근데 꼭 자기 혼자만 채우는 사람을 보면 나중에 서버 있고 얼굴에 막 금리 가르치고 나는 지금 오늘 여러분들하고 온 친구들 중에 사실 내가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 그늘이 보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그늘은 본인이 생각과 내 마음의 이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없어지잖아요. 그게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파트너가 있는 친구, 내가 도와주는 파트너가 있는 친구들은 그 그늘이 거치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옮겨져 가는지 아니면 없어지는지 모르겠는데 혜원도 뭐 그때도 밝게 냈지만 더 밝아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노래하기 전에 그런 부분 되게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그랬으면 좋겠다. 자, 이제 한 곡 더 들어볼텐데 뭐 하는 거? 슈트라우스의 채취 채취된 곡 네. 그
90대도? 90대도. 아프나. 자, 내가 너한테 이제 펀드 멤버라면서 펀드 멤버도 그렇고 아까 우리 채순이도 그렇고 네가 갖고 있는 그 스타일보다 좀 더 많이 콤파스를 가졌어. 크게. 그러니까 크게 한다는 것보다 네 라인 좀 일레스했어. 지금은 네가 하는 이 내가 훌라후프 얘기했었던 것처럼 훌라후프가 좀 짧아. 그래서 그냥 뭐 요 정도만 돌리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조금 큰 훌라후프를 돌고 있을 정도로 네 라인의 컴퍼스를 좀 많이 일레스까지 갈 수 있어. 응? 근데 네가 빨리빨리 옆으로 자꾸자꾸 넘어가니까 충분히 일레스한 시간들은 있는데 일레스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가니까 조금 아쉬워. 그죠? Thank you.
Thank you.
됐어.